때 빨리 드려야겠네.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대 같은 성격이 고양이가 크다고. 그때부터 공개하지 않을까. 욕심으로는 이렇겠지. 약간 그런 그런 스타일. 욕심으로는 진짜 같은 그런 둘째가 고양이가 있으면 둘째가 생기는 거네. 그렇지. 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야.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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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예뻐. 어, 조심해. 제발 떨어지지 마. 고양이, 아가 예뻐. 떨어진다, 너 조심해. 조심해, 제발. 어, 그러지 마. 왜 저래? 아우, 신나. 똥이. 아우, 신나. 일단 그래도 내 호동의 사료는 바꿔줘야 남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조금 더 가성비가 안 좋더라도 작은 사이즈? 어, 작은 사이즈 있으면 그걸로 사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우리가 하나잖아, 고양이가. 아, 그러니까 오래 먹잖아, 하나 사면. 그러네. 둘째 빨리 드려야겠네. 둘째 빨리 드려야겠네.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원하는 조건이라든가. 어린 고양이? 완전 애기 고양이? 응, 그 자기도 그랬잖아. 호동이 같은 성격의 고양이가 없다고. 그럼 차라리 새끼 때부터 공개하지 않을까. 욕심으로는 이뻤으면 좋겠지. 그냥 고양이 다 이쁘지 않나? 아니, 약간 보르미네 그런 미녀 그런 스타일. 뭐야, 호동이가 안 예쁘다는 거야? 호동이 이쁘지, 이쁜데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지.
적은 가까이 있었어. 엄청이다. 그것도 엄청이다. 엄청 다 싫어한다. 둘째 들어야겠다 하면서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둘러보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상관없이 데려올 것 같거든. 뭐가 타게 꽂히는 애가 있으면. 근데 그래 그럼 둘째 하면서 보다 보면 자꾸 막 내가 그 요구사항을 막 얘한테 찾을 것 같아. 그게 나도 그런 생각은 없어. 그런 구조된 애들 그런 거 그 중에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이쁘네 막 거기서 좀 그럴 것 같은 거야. 개념일 것 같아. 그래서 둘째 오케이 하고 찾고 싶지 않아. 그냥 문을 열어놓을래 이 느낌이지 내가 데리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호노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둘째는 합성 맞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라는 답은 있어.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 호동이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억지로 뭐 둘째를 찾을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운명 같은 그런 둘째가 고양이가 있으면 둘째가 생기는 거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둘째를 그러니까 마음은 열려 있어. 계획하고 누가 막 제안했을 때 그걸 고민해서 수긍하고 이거는 싫어. 그냥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못 놓고 가겠어 막 이렇게 데려오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정말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준비도 못한 그런 상태로 차라리 그러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양이 엄청 많네. 배부르네. 밥 먹자. 호동아. 오이.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재밌어서 봐지는 게 있고 이렇게 마음이 막 차분해지고 좋은 기분이 드는 영상이 있고 막 보다 보면 불쾌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영상도 있잖아. 근데 나는 엄청 편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 그걸 막 꾸며진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채널 자체가 자극적인 막 그런 맛집 아니라 그냥 막 있잖아 엄마 밥상 같은 그런 엄마 밥상 그런 또 댓글 달리지 우리 엄마 건 엄청 자극적인데 순대볶음 다 먹었지? 응. 또 먹고 싶다. 안 그래도 순대볶음 주문 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확실히 그 원조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 그러니까 오래됐고 우리 그 추억의 맛이잖아 사실. 여기는 진짜 맛있지.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이거를 많이 써요. 많이 먹. 돼지 소리 왜 나? 돼지력 상승 맛있지. 이 기름에 청양고추에 이런 걸 다 보내줘. 그 들깨가루. 그래서 진짜 아무 먹고 싶어. 재료 없어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가 이렇게 안고 싶어서 안 왔는데 바로 이렇게 내려갈 때 내려가려 그러면 그러면 그냥 냅두잖아. 내려가서 그치, 그치.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게. 근데 또 그거를 또 쫓아가서 또 안고 그렇게 하면 쟤도 아니면 못 도망가게 안고 있고 막 그러면은 쟤도 더 방어했을 것 같아. 호동이 지금 성격이 저래. 근데 저거를 유지해주는 건 우리라고. 귀찮게 하거나 진짜 괴롭혀 보이는 것처럼 누가 볼 땐 괴롭히는 거 누가 볼 땐 장난 그 애매한 상황 그거 자체도 안 하잖아. 우리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대상이 상대도 즐거워야 장난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 그리고 자기도 나한테 짓궂게 장난 잘 안 치잖아. 그런 거 내가 싫어하니까 혼나지. 그래서 좋아.